안녕하세요. 해보람입니다. 사람 너무 많다. 오늘 저는 반포 한강공원에 갈 건데요. 그 전에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로 나와 반포 쇼핑타운으로 들어가면 지하 1층으로 내려오면 오늘 방송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마침 먼저 이용하신 분들이 있네요. 친구가 이미 빌려놨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힐링 텐트였습니다. 여기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한강 피크닉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여해주는 장소입니다. 용품을 담을 수 있는 손수레부터 담요, 그리고 각종 놀이기구까지. 저희는 보드게임을 빌려갔는데 라켓류도 있었네요. 저것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각가지 조명과 편리한 의자, 배달 음식을 위한 테이블까지 피크닉 용품으로 가득 차 웨건을 끌고 바로 한강으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람 이렇게 많을 일이야? 질질질 손수레를 끌고 자리를 물색하다가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저희 눈앞에 한강만 보이는 그런 명당에 자리를 잡고 꽤 많은 피크닉 용품들을 하나하나 펼쳐두었습니다. 아직 불을 켜도 보이지 않지만 조명까지 다 설치를 하고 짜잔! 이렇게 과자까지 꺼내놓으니 완벽한 한강 소풍 풍경입니다. 아, 한강 너무 좋아! 주어진 소품으로 완성한 만족스러운 세팅에 자화자찬을 하며 여러가지 포즈의 인증샷도 남기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인 저녁 메뉴를 골라봅니다. 해는 길어졌지만 아직 날은 따뜻하지 않아서 옷을 한겹한겹 입어봅니다. 음식은 주문했으니까 이제 게임을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 음악 켜자, 음악!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는데. 저 유튜브 프리미엄입니다. 얘를 어디다 놓을까? 딱 2인용. 아, 이게 색깔인가? 그래서? 아무 색깔이나 개수는 상관없나? 하나씩인가? 얘가 떨어지는 지는 거지. 알아. 어, 맞아 맞아. 오, 어, 패스요. 이거 지면 이따가 배달음식 받아올게. 그래. 삼세판. 그래, 알았어. 아, 삼세판 알았어. 네. 서로 쳐주기 할까? 그래. 유열하게. 아, 그럼 너가 쳐야지. 오, 저 재밌겠다. 저희 보이세요? 아, 한강에서 좋아 보여요. 너 제대로 돌린 거 맞아? 수상한데? 저를 뭘로 보시고? 얘 왜 넘어졌어? 바람 불어서 그래. 야, 이거 좀 어떻게 내려가야지. 안 내려가서. 떨어질 수도 있어. 아, 잘 모르겠다. 다행이다. 삼세판이잖아. 야, 야, 이제 2판 남았어. 재밌네. 이런 인형은 너무 좋아. 쉽지 않네. 제가 첫 판은 져서 배달 음식 가져올 거고요. 이건 음료수 사올 사람을 정할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두 판을 내리지니까 소심해지네, 사람이. 소심하게 살걸! 시간이가 안 와요. 저는 기사님을 3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을 이겼어야 했는데 한강은 해가 지고 있어요. 지금 음식을 받았고요. 친구 30분 동안 뭐 했으려나.
거기요? 봐야겠네. 이제 보이네. 자, 훌륭해. 네. 하늘 무엇하니? 먹자. 찾아다니까 먹자. 이게 다보가는 것 같아. 이것이 메인이에요. 아, 아직 따끈해. 훌륭해. 너무 거리낌없이 만지는 거 아니신가요? 생각을 못했네. 순식간에 추워지네. 갑자기. 아! 이거 그거예요. 반죽. 아,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귀엽다. 아, 인정. 지는 동안 한가롭게 흘러가는 한가운 저희 시간을